고수모소가 많이 피었는데요. 피가 예, 아주 적은 고수모소 같습니다. 많이 자라진 않았네요. 자라지 않는데도 때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고수모소 꽃이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하얀 꽃이 있죠? 저는 국화로 갔는데요. 구절초라네. 구절초 양명진 같아요. 구절초 조그마한 소규모로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벌, 벌과 나비 꽃을 상상하는 역사는 벌나비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벌만 좀 구경할 수 있네요. 구절초 저는 국화로 갔어요. 신국화.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드리는 보라. 네, 예뻐요. 이 꽃들이 뭔가 이제 아슬퍼러네요. 아이고 꽃끝이 같습니다. 예,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짙은 색깔 있는 거 하면 옅은 보라색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각각의 꽃이 많이 심어놓은 역시 꽃나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여드리는 것은 국화가 여러가지 종류 여러가지 색깔이죠. 저렇게 지금 피어있는 모습 네, 예쁘죠? 글쎄요. 그리고 저 조금 큰 예, 거리가 떨어진 데는 좀 핀지가 오래됐나 봐요. 지금 저렇게 꽃이 다 시들은 모습. 네, 예, 생명 변사라고 사람도 나이 먹으면 좀 뭐듯이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지금 활짝 만개한 것은 아주 예뻐 보이고 이 벌청춘이겠죠? 10대는 그래, 저렇게 좀 시들해진 것은 추한 모습 극과 극입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꽃이 특이하고 궁금해서 확인해봤더니 송엽국이라네요. 송엽국 좀 특이해요. 참 꽃도 잘 모르겠고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역시 왕벌이 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네요. 송엽국이라네요. 지금 저는 오늘 예, 확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엽국. 안녕하세요. 전대밭 이용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주 양쪽 산쌍 남녀 이렇게 허수아비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쁘네요. 네, 허수아비 남녀 전대밭 이용원이라고는 네, 허수아비 네, 어린이들이 남녀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얼른 봐서 꽃같이 보이는데 밤에 멋있게 보이라고 지금 조명을 많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낮이라서 조명을 흔들어 있고 밤에 좀 더 덧보이도록 이렇게 조명을 설치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이 설치해놨어.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노랑 고수 모수 이렇게 탐지 규모가 아주 큰 모습도 저렇게 잘 피어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랑 고수 모수 탐지 많이 자라지 않는 난쟁이 해바라기 모습 네 지금 이렇게 시들어 해가지고 추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부지 해바라기의 지금 추한 모습 난쟁이 네, 해바라기 여기에 예, 코스모스가 단번이 하나 되어있네요. 이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을 꽃이 피다. 야, 난 다른 꽃대로 치는데 이렇게 꽃이 멋있게 폈어요. 예, 국화 같은데요? 아주 멋있어요. 여기는, 예, 소소한 부지죠? 동대문. 영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갖가지 꽃이 어우러진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나비가 노랑 나비, 네, 신나비. 네, 역사하는 모습. 갖가지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바라기 단지인데요. 지금 네, 열매가 맺이고 그리고 꽃이 지고 해서 좀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얼른 보게도 좀 추하게 보여요. 해바라기 단지. 네, 사람도 때가 되면 예, 늙고 그러듯이 이것도 때가 돼가지고 지금 좀 추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갈대 보시네요. 예쁘네요. 그게 많지는 않은데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 단지, 코스모스 단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자리 그리고 나비는 눈에 띄는데 벌은 얼른 봐서 눈에 잘 띄질 않네요. 이게 지금 코스모스 지금 벌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게 바로 벌. 예, 얘기하니까 바로 벌이 나타났어요. 예, 코스모스가 좀 쓰러진 모습, 그리고 쫙 저 멀리에는 예쁘게 핀 모습. 예, 코스모스 여기는 단지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동대문 바로 전농초등 그리고 동대문 중학교 바로 이치에 있는 네, 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있는 모습. 네, 다른 꽃들은 다 근데 가을 끝가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조화롭게 꽃이 여러 종류가 피어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드리는 꽃은 특이하고 멋있어서 지금 단지입니다. 검색해 보니까요, 버페나라는 꽃이네요. 아주 규모가 커요. 여기 도서관 부지입니다. 바로 중학교, 예, 동대문 중학교하고 전농초등학교 바로 이치에, 예, 그냥 이치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 버페나. 아주 특이한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좀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꽃도 잘 모르고 해서 검색해 보니까 버페나라는 꽃이네요. 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드리는 건요, 노랑 코스모스라네요. 노랑 코스모스. 근데 핑크 코스모스는 많이 봤어도 노랑 코스모스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네요. 와, 단지가 굉장히 커요. 네, 지금 좌우로 걸어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멋있어. 예, 현장에서 보니까요, 예뻐 보입니다. 조화롭게 잘 피어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코스모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드리는 건요, 목화. 목화. 아니, 우리가 과거에 예, 옷을 많이 만들어 입은 목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예, 지방 시골에서는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좀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목화. 여기는 도서관 부지 전농초등학교 그리고 동대문 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 서울 부지. 벌과 벌이 역사하는 모습 그리고 나비가 역사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벌, 나비 역시 꽃을 향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목화.
붙어 이렇게 돼 있어요. 목화. 네. 흰색 보이죠? 핑크도 보이고. 나무, 목화. 네, 우리가 과거에, 예, 옛날에 많이 이 옷을, 무명 옷을 만들어 입은 목화나무입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목화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네. 목화 이야기. 야는 거야.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